네, 안녕하세요. 상상토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파트 7 속성 문제 공부 풀이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드릴 건데, 이 파트 7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다음에 공부가 진짜 손에 안 가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알고 있고, 저도 제가 이제 오래전 공부하는 시즌에서 이제 파트 7을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속성 문제 풀이법이 어떤 공과 이게 저도 네이밍이 아직 정확히 정해지진 않는데 속성 문제 풀이공법 혹은 이제 속성 문제 풀이법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파트 7은 이제 많은 문제를 이제 단시간에 접해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좀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미리 근거를 표시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다 근거를 표시해 놓고 해설지를 보고 근거를 표시하시면 되고요. 이 근거를 이제 다 체크해 놨지만 실제로는 정답은 알고 있지 않은 상태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이제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근거만 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이제 훈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설지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그 문항이 다 적어져 있고 이렇게 볼트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근거니까 이 근거 부분 그대로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답은 이제 체크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64번에서 65, 66번, 67번을 하는 걸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먼저 이제 해설지 그대로 정답 근거를 체크합니다. 해설지에서 그라는 부분 그대로 그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어놓고 그 다음에 65번도 똑같이 그으면 되겠죠? 65번도 이렇게 그어주시고 그리고 해설지에서 정답이라고 돼 있는 근거라고 돼 있는 부분 그대로 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66번도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근거를 알았으니 문제를 풀면은 되는데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다 맞을 것 같죠? 근데 이제 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공부가 실제로 되는데 왜냐하면 파트 7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해석이 되더라도 패러프레이징을 모르면 틀려요. 그래서 이 방식이 중요 문장들을 해석 연습도 할수 있으면서 이제 굵직굵직한 패러프레이징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영향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 지문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핵심적인 영향가 있는 부분만 빠르게 학습함으로써 이제 파트 7에 좀 실력을 빠르게 높인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시작하기에 파트 7 공부를 시작하기에 좀더 접근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좀더 많이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적은 에너지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먼저 보면은 A번은 이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죠. 왜이 주제를 썼는가? 그래서 지금은 어떤 고객 서비스 감사 주간을 이제 실시할 거다, 시행할 거다 이런 이야기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감사 주간, 행사죠. 행사. 이건 어떤 고객 서비스 감사 주간에 대한 행사가 이야기 나왔고, 그 이야기는 셀레브레이션으로 바뀔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이제 셀레브레이션, 어떤 행사의 세부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C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 이 의류 회사에 대해서 사실인 걸 찾는 건데, 의류 회사는 지금 이 회사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초록색 부분에서 풀면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다른 스포츠 의류 회사랑 합병을 해가지고 조금 혼란스럽고 어려웠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다른 회사랑 합병했다는 말을 제대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뭐 어워드 이런 거 아니고 워터프루프 아니고 스몰 커스터머 서비스 이런 표현 아니잖아요. 거기 때문에 컴바인드가 멀저랑 즉 합병이랑 이제 바뀌어 있다는 걸 알아야 실제로 이 근거만 보고도 이제 풀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실 멀저를 모르면 컴바인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움이 되고요. 문제 풀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A번을 골라주시고 또 쉽게 풀리는 문제도 당연히 있어요. 근거가 그대로 이렇게 투스데이가 지금 브렉퍼스트가 아침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로 그대로 집어넣는 문제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쭉 가는 건데 대신에 패러프레이징이 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분명히 공부할 게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도 7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웬스데이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근데 여러분이 좀더 나아가시려면은 저녁이 이렇게 이런 시간으로 바뀌었구나 아니면 드랍오프는 똑같이 이제 드랍오프로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이 금요일 판매에 참석할 수 있는가 이건 지금 발론티어라고 자원봉사자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인
B번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요. 저널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저널이나 매거진은 이제 기부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것들은 기부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또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컨셉이 막 엄청 뭐 정석적으로 막 많이 공부하는 풀이법은 아니고 공법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성 있게 좀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후강생들에게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활용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많이 공부를 하시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테스트 한 1회분 정도, 1회분은 이제 파트 7 기준으로 54문제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형광펜에 다 치는데 한 15분, 2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형광펜 치는데 한 20분 미만, 그리고 문제풀이 하는데 별로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서 테스트 1회분당 이제 1시간 이하 시간으로 딱딱 풀 수 있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조금 학습할 수 있는 거니까 훨씬 더 영향가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초분들도 할 수 있고 기본분들도 할 수 있고 심화분들도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